6월 24일 네, 고추밭에 오늘 지금 예, 식초 지금 20리터 물통에 지금 희석해가지고 지금 이제 비가 그친 다음에 한번 살짝 살균하는 의미에서 뿌려줬습니다. 요 지금 페트병원 지난번에 여기로 이제 3차 이제 추비도 주고 미생물도 주고 예, 물도 주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페트병 2리터짜리 하나씩 꽂아놨고요. 오늘 짜자잔 이렇게 지금 한쪽에는 이제 막걸리 트랩 이쪽 줄에 지금 7개 설치했습니다. 문을 설치했으니까요. 이제 열흘 뒤에 해충들이 얼마나 잡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막걸리 트랩 조금 아까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7개 설치했습니다. 네. 이쪽 줄에 지금 풀을 뽑았고 네. 이쪽 줄에도 지금 풀을 뽑다가 너무너무 더워서 지금 잠시 네. 뽑다 말았습니다. 네. 농사는 풀과의 전쟁 맞습니다. 저 위에도 지금 퇴비 위에도 지금 풀 뽑아서 올려서 말라 죽으라고 올려놨고요. 오늘 지금 이렇게 풀 뽑아줬고, 네, 요거 지금 이렇게 풀 뽑아줬습니다. 여기 지금 네, 말라서 뚫어들면 이제 이렇게 해서 말르면 이제 그래도 여기 다 못 뽑았네. 네. 이쪽 고랑 풀 뽑았고요. 여기 이쪽 고랑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쪽 고랑에서만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쪽 고랑에서 풀 뽑는데 네. 이쪽 고랑에서 이렇게 풀 뽑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고 저쪽 뒤쪽에는 지금 뽑아서 저 뒤로 지금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네. 여기도 배추밭을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풀이 올라와서 저쪽 뒤쪽에다 지금 다 이거보다 더 많이 지금 네. 풀 뽑아서 했고 여기도 지금 뽑다 말았죠? 여기도 양쪽에 풀 다 뽑았고 여기도 중간까지 뽑다가 저 뒤에 뽑다 말았습니다. 저 뒤쪽에는 뽑아서 저 뒤로 넘겼는데도 아무튼 6월 24일 오늘 풀 뽑고 이쪽에 고추밭에 네, 식초 희석해서 20리터 네, 자동 분무기 통에다 넣어서 이제 병 오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살균 소독 해줬고요. 막걸리 트랩 설치해서 7개 오늘 이쪽 줄에 7개 설치했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막걸리 얻은 거 6병 가지고 7개 만들었습니다. 네, 저쪽에 이제 또 페트병 꽂아놓고 또 이제 막걸리 트랩 했고 예, 며칠 있다가 크레졸도 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마리가 빠져 죽었나? 벌써 한 마리 빠져 죽었네?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넣는데 어쨌든 간에 녹았나? 응. 이렇게 해서 지금 설치를 네 구멍에서 해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땅이 아직도 올라갔나? 어쨌든 막걸리 통기한 지난 막걸리에다가 주종 넣고 설탕 넣고 이렇게 해서 저어가지고 예, 막걸리 트랩 만들어서 이쪽 고랑에 현재 7개 만들어서 설치해 놨는데요. 일단 벌레가 얼마나 잡는지 쭉 해서 이렇게부터 해가지고 7개 쫙 설치했고 고추 오늘 이제 식초 지금 해서 20리터의 식초 뚜껑 두 개에서 지금 해서 다 뿌려줬습니다. 병 예방 차원에서 뿌려줬는데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이제 거름 주고 물 주고 미생물 주고 하려고 옆에 페트병 해놨고요. 여기는 이제 막걸리 트랩 해놨고